빨간 핏줄이 있는 이거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안 내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허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겠잖아. 오늘이 공식적으로 확진을 받고 토요일을 받았으니까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하루가 된 건데 어제까지는 약을 두 가지를 계속 먹었었는데 어젯밤부터는 한 가지만 먹었습니다. 열이 조금 내려가는 차도가 보여갖고 그렇게 한 건데 다행히 아침까지 새벽까지도 36.5도까지 정상 온도 체온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아침 약을 안 먹은 상태인데 이 시간이 되니까 37도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은 약발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 증상은 열은 그전보다 어제보다 그제보다 많이 떨어진 느낌은 있는데 여전히 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래 그리고 이렇게 목 잠김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또 오전약을 먹기 위해서 오늘 아침을 메뉴를 골랐는데 아침부터 거창하게 해먹으려니까는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건강식이라고 하는데 정말 건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다 구워서 섞어 먹는 거겠죠. 소스가 여기 있네요. 발사믹 드레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은 별로 어감은 좋지 않습니다. 포크도 들어있네요. 뭐 편리하긴 한데 이렇게 플라스틱 남발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나 안 사용하나 이 포크는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겠습니다.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뭐 보니까는 닭가슴살도 얇게 슬라이스 쳐갖고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도 보이고 방울토마토, 쌈채소 한 3가지 정도 양상치랑 적상치라고 해야 되나요? 빨간 핏줄이 있는 이거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핏줄은 아니죠. 어쨌든 핏줄처럼 생긴. 살짝 새콤하고 살짝 달짝지근한 소스인데요. 흔히 말하는 자연의 맛이죠. 솔직히 이거 맛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TV나 인터넷 보면은 아 이런 게 진짜 건강식인 걸 인정을 하겠는데 이걸 맛있다고 이게 맛있으면은 전생에 채식동물이 아니었을까 그죠? 토끼나 사슴이나 솔직히 맛은 없습니다. 저는요 그냥 몸에 좋다니까 그리고 간단하니까 그나마 뭐 발사믹인지 뭐 순사믹인지 소스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맛이 나는 거지 아무 소스 없이 그냥 먹었다고 치십시다. 그럼 말 그대로 진짜 토끼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영양 정보가 이거 하나에 180칼로리라고 되어 있는데 180칼로리면 성인이 하루 권장량이 얼마나 되죠? 제가 알기로는 2300에서 한 2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10개 먹어도 하루 권장량이 안 되네요. 물론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픈 사람들은 입맛이 없어도 잘 먹고 그래야 되는데 아 입맛 얘기하니까 나오는데 입맛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각도 조금 이 코감기 때문에 그런지 후각도 조금 둔감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냄새를 못 맡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맛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이거 하나 갖고는 부족해갖고 계란후라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 얹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계란후라이를 곱하게 하나 해갖고 왔습니다. 우리 햄버거 먹을 때 햄버거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고기 패티도 있고 뭐 토마토 슬라이스도 있고 각종 채소들 치즈 뭐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햄버거 안에 패티 맛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닭가슴살이 얇게 슬라이스 쳐 있고 계란이 들어가니까 맛이 풍부해져 갖고 각종 채소랑 아까 제일 처음에 집어넣었던 그 소스랑 섞여서 딱 맛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맛이지? 어디서 많이 본 맛, 많이 느껴본 맛인데 햄버거 패티 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햄버거 안에 속 맛. 패티라고 하면은 그것만 말하는 거죠. 그 고기 슬라이스 친 거, 얇은 거, 부친 거. 그거 말고 그거랑 합해서 하여튼 햄버거 속, 또 햄버거 맛입니다. 근데 햄버거 맛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빵이 없으니까. 하여튼 빵을 제외한 햄버거 맛입니다. 어우, 계란 후라이를 하나 이렇게 얹어서 먹으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아까 이거 하나에 180칼로리라고 했으니까 계란 후라이 하나 하면은 칼로리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삶은 계란은 80칼로리인가 90칼로리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한 기름을 두르고 했으니까 한 140칼로리, 150칼로리 되겠죠? 그러면 합하면은 약 300칼로리를 전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돼야 예를 들어 3끼를 먹어도 3, 3은 9, 그래도 1000칼로리가 안 돼요. 그쵸? 제가 지금 뭐 다이어트 설명, 다이어트 무슨 촬영을 하는 건지 그건 다 저도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돼.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계란을 후라이를 하나 해서 넣어서 먹으면 햄버거 맛이 납니다. 빵을 제외한. 그러니까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다이어트식으로 저는 뭐 먹는 게 아니지만 다이어트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란 하나 넣어서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진짜 이건 저도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특허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마음대로 포기하게 하지 마세요. 진짜 딱 햄버거 맛입니다.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이 기본적인 소스가 뭐라 그랬죠? 발사믹인지 손사믹인지 하여튼 그거 그 소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계란 후라이를 하나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아, 계란 후라이는 참고로 소금을 안 넣습니다. 네, 육수가 펄펄까지는 아니지만 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채소를 넣어서 살짝 육수를 더 우려낸 다음에 먹으면 되겠죠?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두꺼운 채소, 배추부터. 너무 크니까 조금 잘라서 넣겠습니다. 팽이버섯이 있네요. 팽이버섯도 좀 넣어보겠습니다. 청경채부터 한번. 여기서 제공해준 소스입니다. 밀키트 안에 들어있는 거.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네요. 옛날에 처음에 이 샤브샤브를 먹었을 때 이제 욕심으로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고기를 한꺼번에 다 넣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간 고기는 맛있었는데 나중에 푹 고기가 익어갖고 질겨져갖고 정말 먹기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촬영 도중에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서 그동안에 막 고기가 다 익고 채소도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아이, 정말 젠지. 어쨌든 고기가 충분히 푹 익은 것 같습니다. 아이, 그놈의 전화 때문에. 그거 봐요. 아이, 진짜 질기잖아. 이거 보건소,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 질긴 고기 먹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샤브샤브 처음 먹던 안 좋은 추억이 떠오릅니다. 금요일날 PCR 검사를 하고 바로 이쪽으로 이동해 왔는데 이제 결과는 토요일날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요일날 와서 오늘이 일요일이죠. 이제 이틀 있어 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많은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되게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내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촬영하는 시간도 있지만은 뭐 하루 3끼 이렇게 뭐 차려서 먹고 치우는 거, 뭐 집안 청소하고 치우는 거, 뭐 스트레칭 하는 거, 뭐 그리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다음에 폰 좀 몇 번 보고 뭐 뉴스 같은 거 보고 확인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다 갑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아갖고 하루 종일 누워갖고 그냥 영화나 보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좋아하는 그 OTT 쪽은 들어가서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격리할 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나는 하루에 한두 끼만 먹고 귀찮다, 그냥 난 청소고 뭐고
그냥 계속 누워만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계신다면 뭐 시간이 많겠죠. 근데 뭐 그거야 본인 선택의 몫이니까요. 고기가 원래 질긴 건지 아니면은 보건소 직원 잘못인 건지 한번 다시 한번 이번에는 고기를 넣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바로 먹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빨간 끼만 없으면 되죠. 모든 책임을 보건소 직원한테 떠넘기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빨간 끼만 없을 정도로 살짝 익히고 뺐는데도 고기 자체가 조금 질기네요. 고기를 굵게 썰거나 그래서 두꺼워서 고기 자체가 살짝 질긴 것 같습니다. 이 밀키트는 제가 운이 안 좋았는지 몰라도 채소는 정말 싱싱하고 좋았지만 고기는 좀 자 그러면은 빨간 빛이 사라지자마자 바로 고기가 안 좋아요. 자기 직전에 체온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36.4도. 지극히 정상 체온으로 일단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코는 코감기는 그대로이고요. 목이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가래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목이 자꾸 마르는 침이 마르는 목이 마르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잠자리 들고 내일은 또 어떻게 체온이나 아니면 이런 증상이나 증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자가격리 세 번째 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